2년째를 맞이한 프로야구 83년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6개 팀이 국가대표급 선수와 제외 동포 선수들을 새로이 보강한 가운데 전국 6개 도시에서 모두 300게임을 전 후기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첫날 개막전에서는 신인 장호연 투수가 청룡의 강타선을 잘 막아내고 한대화 선수가 석점 홈런을 날리는 등 신인들이 크게 활약한 메오스 팀이 7대0으로 이기고 수전을 장식했습니다. 82년 세계 1위로 올라선 미국의 지미 코너스와 테니스의 황제로 불리는 스웨덴의 웨른 보리손 초청 테니스 대회가 잠실 실내체육관 특설 코트에서 열렸습니다. 2만여 테니스 팬의 열렬한 격려의 박수 속에 벌어진 이날의 경기는 절묘한 묘기가 속출해서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3시간 30분의 대접전 끝에 지미 코너스 선수가 3대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